방부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부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부방이 여러분들의 골프와 하루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야, 방부방. 이제 요즘 방법들이 상당히 멋있어지더라. 이렇게 자랑도 좀 해 주시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진짜 골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프로그램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멋쟁이들만 입는다는 비스포크 데님 오늘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성비, 그리고 빨아 쓸 수 있는 골프 장갑, 이 빅토리 G 장갑 여러분들 착용해 보시면 야, 다른 거 못 끼실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장갑 비싸잖아요. 근데 가성비가 최고인 제품입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드에서 정말 잘 치는 스윙을 하는 방법입니다. 야,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필드에서라고 딱 국한을 지었어요. 뭐 그냥 잘 치는 스윙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여기 스크린 골프가 아니라 필드에서 잘 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제목 가지고도 한 뭐 100가지도 더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회원님들을 모시고 그 필드 레슨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선 그렇게 잘 치는데 그 필드만 나가면 와, 이건 뭐 거의 뭐 뜨윽 하는 그 충격적인 샷들을 많이 해서 제가 당황했던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자주 모시고 나가는 이유는 그분들과 한번 나가면 컨텐츠가 막 와르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한번 뭐 18홀 돌고 나면 5개에서 한 10개 정도의 컨텐츠 아이디어를 이제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이 타석에서 잘 치는 분이 필드에 나가면 공을 못 맞추는데 어떠한 형태로 바뀌냐면, 분명히 제가 그랬거든요. 골프에서 스윙이 기본이고 히팅은 점점 구력에 의한 실력이 된다라는 거예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든 이 공에 무심하게 스윙을 할 줄 알아야 일단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서 공이 있건 없건 최저점을 만들어 놓고 내가 평소에 하는 그 스윙을 해라. 그러면 그 스윙 속에 공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스윙은 없어져 버리고 그 공을 때리는 행위만 딱 머리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가면 이런 식으로 치고 막 엉키고 흐트러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뒷땅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전 늘 뭐라고 하냐면, 어렵죠. 그냥 딱 가다가 누군가를 봤는데 휴게소를 들러야 되는데 호두과자랑 바나나 우유 사 먹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유유자적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냥 내 과정 속에 휴게소가 들어있을 수 있는, 휴게소 가는 게 목적이 아닌 그런 스윙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필드에 나가면 이거 어떻게 치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 공이 있더라도 가서 스윙을 하면 공은 맞아 나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다고 무조건 정타가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습관이 계속 되면 이 공이 목적이 아닌 내가 지금 스윙을 하고 있고 타겟이 목적인 그런 습관이 되면요, 공이 정타율이 엄청 높아져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말하는 헤드업을 갖다 해도 훨씬 더 공을 갖다가 그쪽 타겟 쪽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여기에서 공을 어떻게 임팩트라고 어떻게 쳐야 되고 맨날 이런 건 뒷땅 치고 쉔크나고 이런 식의 고생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방법왕을 보시는 분들이 뭐 상급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 공을 칠 때는 이걸 어떻게 치지? 어디를 맞추지가 아니라 정말 최소한 내가 지금까지 스윙 연습을 충분히 했다면 공을 놓고 이거를 연습 스윙을 잘 되는데 공이 있으면 안 맞아요 라는 분들이 딱 그 케이스인데, 그냥 여기에서 공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스윙만 해야지 해서 정타가 정확하게 안 나더라도 계속 스윙을 해서 그 스윙 속에 공을 넣으세요. 그게 제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세뇌를 계속 시키다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공도 맞아 나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관적인 스윙을 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피니시 못하는 분들 있죠? 이거 특히 잘 들으셔야 돼요. 피니시 못하는 분들은 이 스윙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기 위한 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윙을 하다 보니 그 스윙 안에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을 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공 치고 막 이런 식으로 아주 와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를 못 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 맞았다고 기뻐하고, 절대 안 돼요. 그냥 일단 나는 곧 죽어도 스윙,
뭐 곧 죽어도 피니쉬 아니면 곧 죽어도 풀스윙 그러는데 곧 죽어도 그냥 나는 스윙을 할 거야. 안 맞아도 이렇게 탑핑이 나도. 그런데 이게 습관이 돼서 몸의 움직임이 좀 줄어들면 공이 정확하게 맞아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윙 속에 공을 넣으십시오. 스윙 속에. 뭐 공을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쭉 가고 쭉 갔을 때 스윙 속에 공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팩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프로들이 임팩트를 신경을 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한테는 틀린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아직 스윙 안에 공을 집어넣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 때리는 걸 신경을 쓰면 여러분들 스윙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레슨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윙만 하면 공이 맞아나가더라 라는 스윙만 하면 공이 맞아나가더라 라는 그 세뇌가 철저하게 된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히팅을 해도 괜찮아요. 왜? 그냥 스윙 속에서 히팅력이 더 강해지는 것 뿐이니까. 근데 히팅을 먼저 시작하고 이 스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도 이런 분들 있어요. 치고 막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이 어디로 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 이병욱이가 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뭐 학원 다니면서 스윙도 좀 배우고 연습도 했으니까 세게 치는 것보다도 그냥 스윙을 일단 하래.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풀스윙을 쫙 하면 아 야 밀리긴 했어도 죽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을 점점 내 스윙 속에 만들고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결정을 하고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의 골프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필드 나가서 너무너무 충격받은 사안을 가지고 오늘 레슨을 해드리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스윙 속에 공을 넣으세요. 스윙 속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니쉬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 어떻게든 피니쉬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니쉬 해야지 이렇게 하고 서 있으면 스윙 속에 지금 공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이 점점 더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안 보이고 휘두른다는 건 정말 내 스윙 속에 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공을 보는 게 아니니까. 공을 치는 게 아니니까. 아셨죠? 굉장히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범왕이었습니다.